자, 이번 시간은 변수와 비교 연산자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수업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코드는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당연히 1이 납니다. 자, 이거는 쓸모없는 코드예요, 사실은. 왜냐? 여기에 true라는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언제나 경고창을 실행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말고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자, 이런 구문은 아예 코딩조차 금지가 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언제나 얘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문 답지 않은 코드입니다. 다만 if 안쪽에 불린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또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실행되느냐에 따라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든 코드일 뿐이지 실용적인 코드는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문이라는 것과 변수라는 것이 결합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a는 1이라고 하면 if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1이 출력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 크게 다른 건 없지만 자, 여기에 있는 if 구문 안에 여기 있는 a의 값이 가변적인 변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코드를 바꾸는 걸 통해서 예, 여기에 있는 if 안에 들어가는 이 구간의 값이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 조건문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가변적인 녀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 새로운 명령어를 하나 배워볼 겁니다. 자, 뭐냐면 prompt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alert 이렇게 하면 경고창에 1이 출력된다는 거 알고 있었죠? 자, 이번에는 prompt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당신의 나이는 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되죠. 당신의 나이는 오타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뭐 마음은 18살이니까 18이라고 적고 엔터를 치면 자, 여기 18이라고 이렇게 적혀지죠? 자, 당신의 나이는 18살이다 라고 적혀있는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바로 prompt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rompt를 실행을 하면 경고창 대신에 prompt 창이 뜨면서 당신의 나이는 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화면에 찍힙니다. 여기까지는 경고창과 같은데요. 우리가 어떠한 값을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당신의 나이는 이라고 하고 제가 20이라고 적게 되면 여기에 입력창이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받아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prompt입니다. 여기서 취소를 누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 prompt라고 하는 명령의 결과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이렇게 오게 될 거예요. 자, 확인 눌러보면 2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던 이 prompt라고 하는 이 부품과 우리가 지금까지 숱하게 살펴봤던 alert이라고 하는 부품을 조합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alert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prompt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나이는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엔터를 치면 우선 alert 안쪽에 있는 자, prompt 이 부분이 먼저 실행이 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20이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면 물론 저는 20살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숫자 20으로 바뀌고요. 숫자 20에 대한 alert이 실행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2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라고 하면 당신의 나이는 에 제가 입력한 결과 곱하기를 결과에다가 곱하기 1을 한 것을 경고창으로 띄우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제가 20이라고 적으면 예, 40이라는 정보가 경고창을 통해서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제가 파일을 작성을 해볼게요. 자, demo1.html이라고 하고 파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배운 거 전부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예,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프롬프트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 예, 사용자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프롬프트 창이 뜨죠. 그리고 거기다가 어떠한 숫자를 입력하면 또는 어떠한 값을 입력하면 그 결과가 대입연산자에 의해서 id라는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숫자 20을 입력했다고 하면 id에는 숫자 2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f 조건문이 나왔는데요. id의 값과 예, egoing이라고 하는 문자가 같다면 id가 일치합니다라는 텍스트가 출력되고 같지 않다면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텍스트가 출력됩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id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코드가 출력됐어요. 자, 이것은 이 prompt가 실행된 결과가 바로 얘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어떤 값을 입력하면 그 입력한 값은 대입연산자에 의해서 id 값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egoing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값이 egoing이기 때문에 egoing과 egoing이 일치하니까 id가 일치한다고 나오죠. 자, 제가 만약에 입력한 값이 egoing이 아니라 다른 값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 있는 이 코드 자, 코드가 사라졌네요. 자, 여기에 만약에 제가 뭐 다른 사람의 닉네임을 입력했다고 하면 id에 입력한 값과 egoing이라는 값은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이 구간은 false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id가 일치하지 않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언가요? 예,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로직입니다. 예, 실제 로직은 이것보다 조금만 더 복잡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정확하게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때요? 좀 더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들죠? 바로 이 조건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컴퓨터적으로 컴퓨터답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계산기와 컴퓨터를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id만 입력받는 걸로는 뭐 제대로 된 로그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 패스워드도 같이 입력받아야지 조금 더 그 사람을 안전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패스워드도 입력받는 것을 한번 이 코드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세미콜론 같은 게 없어서 추가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조건문 안에 또 다른 조건문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한번 로직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선 id를 입력해서 만약에 id가 다르다면 비밀번호 체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부분은 if, 즉 id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실행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죠. if, 그리고 password라는 변수와 111111이라고 하는 변수가 같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예, 인증된 사용자인 거죠. 그러면 패스워드의
이라는 변수는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자, 여기 발을 빠뜨렸네요. 패스워드는 자, 이 바 없어도 실행은 되지만 바를 쓰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제가 그 습관을 어기고 있었어요. 자, 프롬프트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가 패스워드라는 변수에 담겨서 입력한 값과 1, 6개가 같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다면 로그인했습니다 라고 그 경고창을 띄우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즉 비밀번호가 다르다면 경고창으로 비밀번호가 다르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방금 그 파일을 브라우저로 열었더니 아이디를 입력하래요. 자, egoing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비밀번호를 1, 6개, 8개인가요? 6개인가요? 111111 하고 엔터를 누르니까 로그인했다라고 뜨죠.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egoing이 아니라 뭐 리체라고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디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뜨는 거죠. 제가 다시 egoing을 입력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22222를 입력하면 아이디는 맞았지만 비밀번호는 틀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비밀번호가 다르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죠. 그리고 이 로직을 조금 개선해서 로그인 하셨습니다 더하기 사용자의 아이디를 여기다가 넣고 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친절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egoing 엔터 아니 확인 비밀번호 111111 확인을 하면 로그인 하셨습니다. egoing님 반갑습니다 라는 웰컴 메시지가 뜨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을 중첩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비교 결과를 이 조합할 수 있는 방법, 더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